다음에 자신의 아이를 선생님이 차별해서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 이분들은 실은 제가 이런 분들에게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삶을 기록한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을 안 믿어. 엄마들이 선생님 말을 안 믿기 때문에 여기 제가 평생에 저는 얘는 3월에 저하고 만났는데 6월달까지 잠을 잤어. 근데 학부모님한테 그걸 일일이 뭐 얘가 잠을 자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 아이를 그 아이의 호감을 갖고 있는 그 옆에 짝꿍한테 너 얘야 이 아이에 대해서 좀 적어줘라 그랬어. 그랬더니 별건 없어요. 1, 2, 3교실 주무신, 4, 5, 6교실 나가신 이런 정도인데 나가신 줄알았어. 그런데 이걸 보고 본인이 직접 보시더니 아버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부모님들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냐면 끝까지 자기 자식에 대한 그 미련을 못 버려요. 우리 애는 그렇지 않을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얼굴이 하얘지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걸 보고서 아버님이 여기 보시고 뒤로 보시고 나서 아버님 스스로 결정을 하셨어요. 전문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말로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시고, 근데 기록하실 때 주의하실 거, 의견을 쓰지 마시고 사실만 써요. 무슨 얘기냐, 제가 무슨 말을 하자 아이가 저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의견이? 사실 아니 동그랗게가 의견 사실 동그랗게라고 그러시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학부모는 뭐라 그러냐, 선생님은 눈을 네번하게 뜨시나요? 엄마들이 그래 사실만 객관적으로 저를 1분 정도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선생님을 뽀나봤네? 이렇게 되는 거지.